네, 문서진의 찍설 함께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좀 타셨네요. 네, 어디 그러네요. 놀다 오셨나요? 아니,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프셨어요. 아이고,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아프셨다 하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 대표님과 힘내서 또 시장 이야기 들여다봐야 될 텐데 오늘 이벤트 챙길 이슈들이 참 많잖아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아직 네. 나오지 않아서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까요? 사실 그 앞선 발표됐던 마이크론이라든지 네. 이제 뭐 삼성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발표될 TSMC라든지 SK하이닉스는 좀 그건 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잘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잘 나오냐의 문제인 건데 삼성전자는 사실 예측이 안 가긴 해요. 예측이 안 가긴 한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만큼 예측이 좀 안 가긴 하는데 시장의 기대치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요즘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뭐 기사도 보면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사업부 그 DS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매출도 아니 영업이익이 역전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 좋다. 근데 이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세론이 나오지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없어요. 주가도 거의 바닥이잖아요.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뭔가가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나쁘지 않아라를 보여주면 네. 당연히 부자 반등이 나오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쪽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많은 분이 보시고 특히 뭐 아신 것처럼 모건스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렇죠. 목표가를 반토막 냈을 때도 대체적으로 다 그쪽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레거시 쪽은 SSD 쪽에서라든지 낸드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모건스탠리 그냥 분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레거시 쪽은 가장 안 좋은 거를 흔히 말하는 좀 대입을 시켰다. 흔히 말하는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의 흔히 말하는 공정 정도의 네. 마진을 가지고 낸드 쪽을 삼성에게 접목시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HBM 쪽은 순수하게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수율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최악을 갖다 댄 거라고 생각돼서 그것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쨌든 SSD 쪽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레거시도 생각보다는 저는 안 나빴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어서 삼성전자는 기대감이 없는 게 오히려 더 기대를 가지게 네.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쨌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했던 것처럼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준다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중심으로 특히 국내 소부장들도 힘을 좀 받겠죠. 더. 만약에 우리 기대 이하로 나온다면 안 그래도 기대가 없는데 지금 자리에서는요. 기대 이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반도체 겨울. 그럼 모건스탠리가 이기는 거죠. 뭐. 모건스탠리 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는 있다.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면 나오겠죠. 네. 아 차별화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은 들겠지만 전반적인 또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은 더 조정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되겠죠.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어제 너무 좋았잖아요. 네. 오늘 삼성전자 과연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 것인지 잠시 후에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려 보겠고요. 자 어제장에서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제 TCC 스틸 철강주가 정말 강했는데요. 24%의 급등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4만 6천 원까지 돌파가 된 채 어제 종가가 만들어졌는데 4680 배터리 테슬라가 뭐 LG엔솔에 주문했다? 네. 요 호재도 받아지는 것 같고 중국 경기 부양책으로 철강 수요 늘 거다. 뭐 이 이슈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일단 저도 이제 이걸 종목을 그 종가에 제가 종목 선정한 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장 개장 전에 그러니까 그래요? 어제 개장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어제 개장 전에 이거를 이제 제가 종목 선정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몰랐긴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재료의 반응을 할 만큼 주가 자체가 조정이 어느 정도 받았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니켈 도금 강판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네. 그러니까 원 재료인 니켈 도금 강판을 지금 현재는 사실 글로벌적인 거의 독점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다른 쪽에서도 뭐 일본에서 하고는 있지만 캐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뭐 TC 스틸이 압도적이고요.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동국 산업이 진입은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원통형
배터리 캔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뭐 그거 그러니까 이 동국 산업이 이 시장이 뛰어든다고 해서 이 시장 자체가 흔히 말 공급 과잉이 단기적으로 일어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동국 산업이 또 끌어올라오기에는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이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수혜는 TCS들이 좀 독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통형 4680이 아주 그러면 되게 성공할 수 있는 배터리냐라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더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4680 테슬라가 하니까 이게 뭐 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도 지금은 4680 쪽은 조금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잘 수율이 안 맞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높이를 조금 더 높이는 용량을 조금 더 높이는 쪽으로 더 네. 가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4680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용량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도 상대적으로 니켈 녹음 강판 양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어떤 식으로 원통형 배터리가 모양이 바뀌더라도 네. 개인적으로는 TCST는 수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 계속하고 있고 저는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중국 관련 수혜주들을 꽤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관련주가 단기적으로 뭐 저는 중장 그때도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포트에 중국 관련주가 없으면 지금은 포머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꼭지를 잡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돼서 포트 내에서 중국 관련 수혜주는 하나 정도는 편입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TCS 스틸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뭐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경기가 부양이 되면 그쪽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래저래 저는 괜찮은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TCS 스틸 어제 그럼 급등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너무 추세를 돌린 것 같긴 하나 단기적으로 올라가서 좀 부담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5-6% 정도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인데 이게 뭐 20% 이상 상승을 해서 위에 먹을 룸이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목표가는 제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5만 5천 원을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또 급등으로 시작돼버리면 룸이 짧아지잖아요. 네. 먹을 룸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공략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오늘 어제 급등에 따라서 좀 조정을 준다. 한 5% 정도 조정을 네. 준다. 그러면 사실 좀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눌림목을 준다면 한번 공략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눌림목 없이 오늘까지도 급등을 하면 뭐 또 다음 또 제가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와드릴 테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너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대 수익률 자체가 지금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신 거고 오늘 또 한 번 강한 상승으로 시작이 된다면 일단 나의 영역은 아닌 것으로 눌린다면 들어가 보자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 넘어가 볼까요? SM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 패키지 중국 발표가 되고 나서 엔터주도 좀 부각을 받는가 싶더니 이내 좀 다소 주춤한 것 같아요. SM 어제 0.3% 하락으로 6만 7천 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SM 어떤 관점이실까요? 제가 예전에 엔터주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한 2년 전? 2년 전이 아니고 한 1년 반 전부터 엔터주에 대한 매도 의견을 많이 냈어요. 이유는 그 게임주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가 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냐. 우리 K-POP 뭐 이런 얼마나 여전히 좋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K-POP이 무너졌다라는 건 아니고요.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가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K-POP의 인기는 저는 뭐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전처럼 이런 업사이드가 엄청나게 많은 흔히 말하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로 볼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장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멀티플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아시는 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의 그 초동 판매량이 그 앨범을 판매하는 초동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그다음에 그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분도 예를 들어 5만 명을 꽉 채운다. 라는 거 해서 이게 이제 예전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지 월드투어하면 다 차죠 당연히. 네. 근데 그건 한계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 10만 명을 더 할 수 있는 구장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성장 모멘텀이 돼요. 근데 어쨌든 공연도 이제는 풀 스케줄이 다 찼어요. 그러면 매출이 인식되는 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아, 1년에 뭐 월드투어 같은 경우는 한 4번, 5번 정도 하고 네. 뭐 예를 들어 5만 명 정도 구장에 몇 명 정도 온다. 이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성장주로 보기 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터주로 볼 때는 성장주로 이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M은 그러면 이제 가치주로 봐야 되냐고 하면 이제는 그래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K-POP이 여기서 인기가 갑자기 뭔가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급격하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고정적인 매출은 이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치주 측면에서 본다면 이만큼 떨어졌으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 한 20배거든요. 근데 엔터주인데 아시는 것처럼 인적 자원으로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네. 뭔가 투자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멀티플 많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지금 내년 실적 기준은 PER 20배면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 물론 최근에 뭐 NCT 관련 악재가 있긴 합니다. 근데 NCT는 인원이 많잖아요. 물론 메인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몇 명이에요? 예. 뭐 제가 알고 있기는 거의 한 15명에 20명 아닌가요? 유닛이 너무 많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메인이 NCT 127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조금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중요한 건 또 유닛을 또 만들면 됩니다. 네. 예, 그래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NCT에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신 것처럼 뭐 에스파 지금 뭐 4세대 8 중에서는 또 가장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동 물량이 유일하게 4세대 아이돌 중에 신규 앨범이 빠지지 않은 성장한 유일한 또 여돌이거든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또 라인업도 좀 짱짱하다라는 거 감안하고 그리고 한중 관계가 가장 중국향 익스포저가 사실 없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국내 주식 아니 엔터 중에서는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한중 관계가 또 내년에 이 한중 정상회담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확실하게 좀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다. 이 정도면 가치주로서도 접근 네.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격 어디로 책정해 볼까요? 저는 이제 목표가는 항상 이제 전고점 정도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드리기 때문에 전고점 위치인 이 85,000원을 1차 목표로 제시해 드리고요. 55,000원이 깨지면 뭐 가치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엔터 관심 없다. 시장에서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55,000원 이탈되면 뭐 손절 라인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M 받았고요. 너무나 많이 빠져 있다라는 관점으로 풀어 주셨는데 목표가 85,000원, 손절가 5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전략 오늘의 한마디 들어볼게요. 저는 천수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답? 예. 아우, 너무 수준이 높아요.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냥 뭐 일단 할 거는 다 해놨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할 건 없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결과.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예, 실적 일단은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금투세 지금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일단은 기업들 실적은 좋습니다. 그다음 매크로 환경도 좋아요. 일단은 시장의 베이스 주식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예, 괜찮은 흐름일 거라고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위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줘야 될 건데 한번 뭐 지켜보죠. 네, 알겠습니다. 천수답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네. 상황. 금투세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마찬가지. 실적이 지금 좀 늦어지네요.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 기다려보도록 하겠고. 자, 오늘의 찍설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하도 이제 많이 하다가 근데 순간 보면서 이 종목 이만큼까지 많이 내려왔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입니다.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최근에 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적 분할 네. 돼서 떨어져서 나온 코스피 상장이 된 종목인데 7% 어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3만 6천원 찍었는데 장중에 4만 원 코앞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사실 하나 인더스트리얼 같은 경우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이 회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수급적인 이슈죠. 그냥 패시브 자금이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좋아해서 매수를 했던 네. 그 MSCI 관련 편입 관련 이슈로 들어갔던 방산주 ETF로 들어갔던 이런 패시브 물량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게 빠지면서 그 물량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기계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패시브 자금이 계속 이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매도세가 뭐 시장에서 추정하는 건 이제 한 400억 정도 남았다라고 하니 이제 추가적인 물량 압박은 다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뭐 빠르게 지금 TC 본더 시장,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빠르게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TC 본더 시장을 빨리 진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친 기대감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뭐 그래서 뭐 한미 반도체를 뭐 대체한다건 이렇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대 가치는 너무 가질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시장에 진입은 할 거라는 거고요. 그 시장 자체가 캐파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그 HBM 이제 4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드 관련 부분도 그 시장은 지금 현재 TC본드 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이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뭐 지나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저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구간이라면 이 그쪽 그러니까 이 그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하나비전을 통해서 이제 CCTV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쪽으로도 많이 수출합니다. 이것도 저는 중국 경기 기대감이라고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구 한신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오래된 것들을 또 고쳐 쓰자. 이거를 이제 흔히 우리로 옛날에 그 있잖아요. 그 헌집 죽게 새집 따오. 네. 딱 그거잖아요. 제 처음에 어릴 때 그거 하면서 큰 생각 했거든요. 아니 어떤 바보가 그 헌집을 주는데 새집을 주지? 했는데 그 중국이 그 정책을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관신을. 아무튼 그래서 이관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수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노후화된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 교체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CCTV가 단순히 뭔가를 그러니까 녹화만 한다라는 측면, 기록을 남긴다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AI가 접목이 많이 됐어요. 네. 그쪽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흔히 말하는 이 기술력도 굉장히 높은 기업입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보고 들어가면 네. 반도체 쪽에서의 뭐 TC 본더라든지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올라오는 매출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이제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회사인데 중요한 건 그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캐시카우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어쨌든 지금 이 인적분할 되기 전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했을 때가 한 7천억 정도가 됐거든요. 7천억 정도. 그게 3년 전입니다. 그때는 사실 이만큼 HBM 시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장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HBM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총이 지금 보면 한 1조 9천억이 안 된다라는 점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딥밸류다.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도 거의 한 7천억 이상의 밸류를 받았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큰 흔히 말하는 반도체 밸류를 받는데 이 정도면 너무 저평가 너무 저평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의 뭐 소위 말하는 비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네.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네. 오늘의 직설 줍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 원체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니 사실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새롭게 떨어져 나간 종목들은 가격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디로 볼까요? 그래서 일단 손절가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정도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장기적으로 좋게 보기 때문에 눌림을 주면 저는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돼서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입니다. 앞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꼭 손절가는 지키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가 잘 지켜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하단 2만 5천 원. 목표가는 4만 4천 원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찍설 인사드려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좀 늦어지네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